자, 11번. 자, 안세진이 기본 발음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2번 발로 가야 돼요. 2번 발. 2번 발로 가서 여기서 팔꿈치 치고 남성이 이렇게 찍고 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안세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 진짜 여기서 다시 뭐 당겨서 또 두 번 돌 수 있죠. 자, 이 팔꿈치치기는 응용편이 있어요. 자, 이거는 팔꿈치치기를 왜 중요하냐면 팔꿈치를 칠 치고 나가는 거 왼손 대각 잡고 나가는 거 또 요손 잡고 나가는 거 나가 또 잡고 돌려서 잡고 요거 쳐서 여자 남자 돌아서 요 라인 요거가 팔꿈치치기를 못 배우면 요걸 못 먹어. 그죠? 이거 좋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팔꿈치기를 가리키는 이유는 여기서 팔꿈치를 탁 치면서 이 손을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밀어서 가라 부르고 다시 이 손을 당겨서 돌면 팔꿈치 잡고 다시 잡고 당겨서 남성도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11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 11번을 모르면 이거 못 배우잖아.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12번 남자 돌기. 자, 남자 돌기는 1번 발로 가야 돼. 안세진이 1번 발.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잡고 남성이 도는 거야. 어라? 잘 도네? 그러면 이제 2단계는 잡아서 깜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해. 그럼 이번에는 훅까지. 이번에는 12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훅까지. 브루스 훅까지. 브루스 훅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손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 브루스 훅까지. 네. 그러니까 브루스에서 훅까지 치는 사람은 진짜 고수야. 진짜 원래 우리가 훅까지를 지루반에서만 치잖아.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가지고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래서 로또 되는 사람이 재수없는 놈은 감옥 간다고 그러고 감옥에 있을 때 로또가 당첨된대. 그게 다 뭐 인생 그런 거야. 인생이. 네, 그래서 한문으로 호사다마. 호사다마. 문자도 썼는데. 왼팔 들어주기. 자, 안세진 1번 발. 그니까 이거를 그냥 막 아무데나 지그재그해서 쑤시고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왼팔 들어준다. 이게 안 된다니까? 왼팔 들어주기를 이렇게 아무데서 쑤시면 안 돼.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대문으로 안 들어가면 도둑놈이잖아. 자기 집 대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1번 발. 안세진 1번 발로 가셔야 돼. 여기서. 그래서 왼팔. 이렇게 싹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뒷모습. 제가 좀 뒤태가 좀 괜찮다. 네.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아, 나 진짜 자랑질. 조상님은 무덤을 잘못 썼나. 자, 여기서 뒤태. 자, 왼팔 들려주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내 몸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서 딱 떨어진다. 그쵸? 음악이 없어도. 음악이 없어도. 음악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선생님이지. 그 정도는 뭐 해야지 뭐 음악 찾냐. 그럼 이제 왼팔 들어주기. 요거를 잘 쓰는 여자 아니죠. 등뒤 던지기. 왼팔 들어주기는 어떻게 간다? 1번 발로 가셔야 돼. 1번. 그래야 이 각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이런 걸로 하면은 절대 뭐 안 돼. 각이 안 나와. 뽀다구가 안 나오죠. 우리말로. 우리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쓴 단어 뽀다구. 자, 이거는 이제 여성이 잘 받아줬을 때 1번 발에서 그대로 빠지면서 등 뒤로 이렇게 여유 있게 여자보다 늦게 가도 돼. 자, 뒤에서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등 뒤로 똑같아. 탁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등 뒤로 움직이게 이렇게. 자, 15번. 자, 이거는 2번 발로 가야 돼. 2번 발. 2번 발. 그래서 2번 발에서 여성 돌리고 이렇게 같이 가서 서로 돌리게. 서로 이거 이름 잘 만들지 않았어요? 빠따가 느껴져. 이거 진짜 장면은 기술로 사도 장명을 잘한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딱 놓고 기억자 다 알잖아. 네. 그냥 제목만 알잖아. 아니 진짜 등뒤 던지면 되고 왼팔 들어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돌기. 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서로 돈다 이거 뭐 이렇게 나는 문자를 못 쓰겠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막 문자를 대화하는 나는 그냥 여기서 서로 돌아. 뭐 라이트 턴, 레프트 턴 쓰지 마. 막 라이트 턴, 어떤 나는 헷갈려. 라이트, 레프트가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러면 서로 돌기. 돌려 기다리기. 이것도 쉽죠? 이것도 이제 1번 발로 가야 돼. 1번 발로 가서 이렇게 돌려서 기다려.
이렇게 오는 거.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어, 좋죠? 네. 딱이죠. 딱이죠. 이거 진짜 이름만 봐도 안 돼. 진짜 이거 못하면 안 돼. 네. 봐봐. 여기서 돌려주고 그 대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품을 잡아주셔. 이렇게 약간 섹시하게. 그래가지고 20% 좀 크게 해주세요, 형님들. 우리 운명이 좋죠? 그냥 기다려. 오는 거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번. 먼저 가기. 자, 이거는 똑같아. 자, 여기서 돌리는데 돌려놓고 먼저 가는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죠? 네. 아, 이거 진짜 얼마나 이름을 잘했어. 이거 진짜 이렇게 춤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잘 만든 것 같아. 예, 좀 많이 배웠으면 영어를 썼을 텐데. 많이 배웠으면. 이게 예,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아, 많이 못 배워서 이해하실까? 아니, 훨씬 더 편해. 예, 돌려 기다리기는 여기서 이렇게 여자를 돌려놓고 와서 너무 많이 기다린 것 같아. 그럼 이때 푹 쳐서 올라가는 기술이 또 있어요. 요거는 잘 안 가죠. 왜냐면 보수만 할 수 있는. 와, 이거 원장님 할 수 있는. 괜히 가르쳤다가 계속 이것만 하면 피곤해. 그래서 잘 안 가르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돌려 기다리기를 잘하면 요것까지 할 수 있어요. 다시 고수분들 위해, 아니면 제 구독자 한 300명밖에 안 보는데 그분들 위한 서비스다. 진짜 그분들 위한 서비스. 돌려 기다리기는 여성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자보다 먼저 왔어. 그럼 그대로 받아가지고 훅 쳐서 올라가는 거야. 아, 재밌죠? 네. 제 거는 뭐 좀 자랑질하면 18번부터 더 재밌는데 이건 안 하는 걸로. 다음 기회에.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